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연일 상승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요? 같이 한번 종목들을 보고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011. 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였었죠? 자, 240일선 올라타면 여러분은 배팅을 한번 해봐라. 자, 오늘 240일선을 터치하고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상당히 1년선이죠? 1년선을 가면 확실히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한 멋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강력하게 배팅해도 도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그죠?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합성이 뭔가, 예,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면서 오늘 상당히 많이 그 주가가 27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조금은 조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외국인도 사실은 매도하다가 종에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상 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있나요? 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들고 가지 못하나요? 자, 수익은 날라를 커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여기 X1에서 그뭘 줬냐 하면 1억을 갖다가 그죠 한번 주식 투자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힌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지금 대충 900만 원 정도 벌고 있네요. 6종목 제가 사서 포트를 짜고서 지금 여기에 지금 22일 날이니까 한 900만 원 벌고 있어. 꾸준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팔고 사고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 한 900만 원 벌고 있나요? 이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저는 포트를 짜고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예, 그 종목이 궁금하면 제또 목요일 날또 무료 방송을 하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이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지 그것이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갔지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 가야 되느냐. 지금 5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럼 과연 내가 삼성전자를 안 사도 되냐?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얘가 가문 후속주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종목. 아, 근데 잘안 사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직도 종목을 잘 모른다면, 역시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 놓치고 있다면, 안타깝죠? 예. 누굴 가야 될까요?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종목만 공개한다면,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행진하는 것이, 어우, 너무 좋아요. 제가 2015년 12월에, 예,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서 얘가 275%까지 내줬다가 여기서 자르고 다시 나와서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샀지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박스 또 샀는데 지금 수익이 짭짤하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40% 나갔나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2019년 바닥을 찍고 나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 34%죠. 그런데 원익IPS는 우리 샀는데 원익IPS는 바닥을 찍고 나갈 때 2019년 2019년 1월 달에 지금까지 얼마를 나갔느냐? 예, 91%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많이 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형주가 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중소형주일 때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벌었고 과거 만약에 20년, 30년을 들고 왔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형주가 되고 나서. 그럼 여러분은 중소형주가 이렇게 따라갈 때 수익이 엄청나고 동진 세미김 같은 경우는 뭐더 많이 났으니까 오늘도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그죠? 반등을 시작해서 바닥에서 샀다 그러면 동진 세미김은 무려 163%가 났습니다.
어휴, 끔찍하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 그죠?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가는 종목이 지금 IT는 뭐 계속 가야 된다, 당분간 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이걸 보여줬죠.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형제를 또 넘어가려고 그러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신고가를 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IT 종목도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이 가시면서 저는 끊임없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원익처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수익을 크게 늘려갈 수 있다. 여기서 많이 사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제가 또 사라 또 사라. 아유 괜찮아 또 사. 또 사세요. 또 나갑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또 사세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차트를 공부 가르치면서 우리 유리원들을 들고 가게 만든 것이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분이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이 촉발된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LB죠. 아우 전문가님 제가 300% 났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걸 듣고 나서 지금 300%인데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올라갔죠. 경고를 받았으니까 조정하고 가겠죠. 그죠? 조정받는다. 매물대에서 조정받고 가겠죠. 그냥 끝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추천해 여기까지 가니까 아까 200%가 나 있었는데 아마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일원들이 제가 대량 거래 터지고 음봉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차로 여기 46%를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해서 더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신 이제 IT가 나가는 종목이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간 게 누굴까요? 대장은 역시 지금 삼성전이 납 실적이 좋아지는 뭐죠? 예,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연일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딱 보여주고 그 후속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오시죠. 하나만 보면 저 어떤 요즘에 어떤 종목이 그렇게 나갈까요? 예, KG바텍이 굉장히 세죠. 아우, 장난 아닙니다. 자, 장난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탁 제가 추천 나갔더니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그죠?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요. 자, 멋지게 나가서 벌써 수익이 47.98%. 거의 4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가지겠죠?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뒤따라갈까요? 예, 그걸 궁금하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을 사서 더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 연일 신고가를 행진해서 그냥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계속 들어가는 종목이 벌써 수익이 벌써 2, 30%씩 막 따라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땅치고 후회할 거예요. 정말로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과감하게 좋은 종목을 배팅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잘라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날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때 전문가님 어떡해요? 올라갔는데 양봉 내주면 무조건 사세요. 그런데 양봉 내주면 사세요. 그랬더니 양봉 내주면 확 올라가세요. 예, 아침부터 딱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또 올라가서 수익이 벌써 제법. 아, 전문가님 나는 없는데요. 두개 나갔는데 또 사세요. 괜찮으니까 이러면서 간 것이 예, 사물 인터넷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효성 ITX. 어우, 많이 났죠. 참, 이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샀죠. 그죠? 차, 이평선 수렴하고 거래량 말랐을 때 양봉 내고 샀더니 차, 올라간 게 정말 멋집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 저렇게 나가는구나. 바닥에서 요즘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여러분한테 공짜로 둔 종목도 뭐 있어요?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본 재팬에 갔던 종목, 이 텔레 칩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도 또 전고점 돌파하려고 또 나갔지요. 이게 이 자리에서 줬던가요? 예, 그죠? 엄청 좋잖아요. 또 나가지요.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요. 이렇게 해서 또 예. 너무 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유 템플턴 전문가 재미없어, 그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원들을 제가 힌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6종목을 사서
그것이 수익 내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제는 지금 제가 여기 있죠. 한번 볼까요? 종목은 거기에 안 나옵니다. 네, 종목은 안 나오고 저는 여기하고는 다르죠.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엑스온에 오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슈퍼스탁 X, 그죠? 오늘 어떤 전문가 수익 많이 냈을까요? 22일 날 제가 뭐 20일 날은 22 저기 21일 날 이게 올라온 건데요. 제가 여기 있죠. 예, 7.5 750만 원. 그럼 오늘 얼마 나갔을까요? 오늘 또 얼마 나갔을까요? 예. 저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중장기로 가고요. 기어 897만 원 벌고 있죠. 그죠? 물론 뭐 여기 뭐 더보다 같이 버는 사람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중장기로 포트폴리오를 6종목을 짜서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제 거를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포트를 짜고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유 전문가님 지난번에 무료 방송 왔던 분이 아이 뭐 장기 투자 그렇게 하고서 뭐 돈이 됩니까? 그래서 돈이 되잖아요. 그냥 포트를 딱 6종목 짜놓고 그냥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수 있는 힘, 그것은 여러분이 인내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큰 수익이 난다는 거. 연말까지 저는 꾸준히 들고 갈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타를 해야만 더 많이 버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갈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계속 뭐이 사람이 들어왔다, 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지만 저는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은 지금 공개를 안 했지만 그죠? 제가 사서 들고 가는 종목 조만간 또 공개를 하겠죠. 자,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의 좋은 수익이 나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걸 트레이더를 할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라는 거예요. 포트를 짜서요. 그럼 걱정 없이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지 못하는 힘은 어떻겠죠? 전문가가 아직 팔지 마라, 들고 가라. 그 다음에 수익은 차익 실현해라. 단기 급등 나왔던 차익 실현해라.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드 할수 없을 때 저는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제 원래 투자 원칙이고 저는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오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얘기했죠. 아, 텔레치스를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요. 2014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러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업이 나쁜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들고 왔으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6년이 안 됐는데 6년 만에 지금 351%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몇 프로씩 준 거죠? 그죠? 배당은 날려주고요. 1년에 50몇 프로씩. 워런 버핏이 와서 울고 가야 됩니다. 아유, 고수님, 저거 좀 가르쳐 주세요. 워런 버핏 연평균이 23.5%입니다. 물론 얘가 시장이 안 좋을 땐 이렇게 2009년 같은 이렇게 폭락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죠? 이런 것을 적립식으로 가도 역시 수익은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은 또 크게 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이 그죠? 동국제약을 28명이 뭐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동국제약을 지금까지 사서 이렇게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 2012년에 그냥 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럼 부자 되는 방법 368%, 5년 만에 365, 60%씩 벌어졌나요? 배당은 별개고요. 그죠? 뭐 이런 게 이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죠? 참,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서, 다 이게, 그럼 직장 다닌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꼭 대응해가지고 잘라먹고 뭘 하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매매로다가, 어떻게 해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뭐죠? 트레일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급등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잘라먹고,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매매할 수밖에 없다. 그걸 뭐라 그러죠? 추적 청산이라고 그래서, 트레일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 갔다 왔다 내 종목이 급등 나갔다 그러면 트레일링 시스템으로 설정해놓고 잘라가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는 일일이 그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이 멋진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간다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저기 뭐죠?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오늘도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참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큰 집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잠을 자서 그저 3년 만에 깨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거의 이걸 쳐다보는 순간 결국 못 들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점심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좋은 종목을 샀다면 부동산처럼 투자하면 안 되냐. 사람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부동산을 사면 양도세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팔지를 못하고 3년이든 5년이든 들고 가는데 주식은 그게 안 된다. 빨리 팔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부동산처럼 들고 갔다면 수익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했다는 생각으로 사업으로다가 했다면 여러분이 쉽게 팔까요? 안 팔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자 된다. 저는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무슨 무료 방송하면서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 그러면 다 대부분이 제가 투표를 해봅니다. 유료원들한테. 자, 몇 년을 들고 갔습니까? 거의 2년이 최고, 대다수가 거의 2년입니다. 나 10년 들고 간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년 들고 가라 그러면 미쳤다고, 전문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부자 된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만약에 30, 20년, 진짜 제 아들 녀석 그 가르쳤던 영어 선생이 삼성전자를 과거에 90년대에 사가지고 그저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있고 있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나는 부자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걔 지금 뭐예요? 2000년대에 만약에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19년이니까 1999년에 샀다고 그러면 그죠? 지금 얼마죠? 몇년 지났죠? 예, 9년, 20년이죠. 그 20년 동안에 삼성전자를 얼마씩 났을까요? 2900%입니다. 대충만 했을 때도. 그럼 29배가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삼성전자에다가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이때 그렇게 가지 않았을 때 이걸 샀으면 무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 뭐죠? 개포동인가요? 예, 강남에 웬마 아파트가 지금 20억 간다. 31평형이 20억 간다 그러는데요. 그죠? 20억 가봤자 진짜 여기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2006년이죠. 2006년에 16억 5천 갔었습니다. 강남에 이제 웬마 아파트가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은마 아파트를 팔아다가, 그죠? 30평, 16억 5천이니까 6억 5천이면 분당에 살수 있으니까 32평에 거기서 사시고 10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면 268%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이요? 그죠? 26억 8천을 벌잖아요. 26억 8천. 그러면 지금 10억 갖고 있었으니까 36억 8천이 됐네요? 그러면 집은 그대로 있고 6억 5천은. 얼마 올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강남에서 재건축되려고 죽어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20억입니다.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6억 5천에다가 6억 5천 또 올랐을 것 같으니까 막 7억 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냥. 7억에다가 36억 8천이면 7억, 그러면 40미터, 아휴, 따블의 차이가 났네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재테크의 기름길이라는 걸 저는 끊임없이, 부동산도 역시 주식을 못 따라온다. 저는 끊임없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분이 그 얘기했다가 전문가님, 나 쇼크 받았습니다. 상가 투자하면 돈을 벌줄 알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하면 돈을 벌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주식이 좋은 주식 사면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쇼킹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제 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증인을 대라 그러면 그분이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멋진 수익이 나가면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뭐죠? 심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부실 기업을 만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하는 건 언제 매수 타이밍을 싸게 사서라도 어떻게 들고 가 추세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역시 심리적으로 내가 그런 강한 마인드 훈련을 해야만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나올까? 10명 나오기 힘듭니다. 실제 제가 해봐도 정말 힘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투자가 됐었으면 저는 뭐 만족합니다. 요즘에 핫하게 많이 올라가서 우리 일원들이 제가 오늘도 방송하면서 재밌어요? 그랬더니 아유 신났습니다. 연일 신고가로 가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그렇죠? 종목들이 막 지수는 요만큼 올라오는데 종목들은 막 신나게 막 신고가 현재를 가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돈을 버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오늘도 하이트 진로가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나갔나요? 예, 또 신고가 나갔죠. 참 멋지죠. 참 여기서부터 계속 배당 받으러 가자. 배당 받으라. 배당이 굉장히 많다. 고배당이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면 더 사고 또 박스권에 더 사고 또 사라. 이렇게 나간 것이 벌써 얼마 나갔죠? 배당 5% 받고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벌써 58% 났습니다. 1년 농사 끝났죠. 그죠? 1년 농사 끝났어요. 1년은 58%에다가 또 배당 5% 받았으면 얼마예요? 63% 벌었습니다. 이게 투자잖아요.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외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잃지 않는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추천과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오면 한 번쯤은 쉬어가는 것으로서 끝까지 받으시면 저한테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가 내일도 더 멋진 수익으로 행복 투자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